네, 이번에는 4주차 드리블 루틴을 찍을 건데요. 공사장에 이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콘이 있는데, 높낮이는 거의 이제 좀 골반 밑에. 너무 낮으면 또 이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이제 허리도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. 좀 쉽게 따라 할수 있는. 그래서 드리블을 치면서 항상 반대 오프핸드 손으로 커버를 하건다 하는데, 드리블 연습할 때 초보분들은 이렇게 벌리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. 어디다 써야 될지 어색하니까. 그래서 벌리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이거를 원래 드리블 칠 때는 커버를 많이 하고 하죠.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반대 손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죠. 왜냐면 디펜스가 손을 이렇게 내밀거나 할 때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드리블을 칠 때 앞에 콘을 디펜스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리블 치면서 이제 집중이 오른손에 돼 있지만 상대 디펜스 손을 쳐낼 수 있게 이런 훈련을 지금 연습을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4주차 루틴 영상 드리블 시작하겠습니다. 1세트 다시 다시 못해요. 발에 맞아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. 공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. 저희가 10초 때 한 번 터치하다가 두 번씩 터치해서 할 때 여기서 이제 크로스오버나 레그스루 할 때 여기서 킵을 하는데 여기서 볼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을 바로 이렇게 놓치거든요. 놓치는데 이거를 킵을 하는 연습이 돼요. 시간을 끌면서 벌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치면 킵을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. 그거를 이제 컨트롤 연습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.
take advantage. I was wildin' on record, off record deals. Tell them talk your column for the quote. On record, off record, I still want the act, not the ghost. For the record, don't try to make y'all comfortable. For the record, we ain't trying to grow them stuff for you. 말이 잘 안 나오네. 너무 세게 때려. 아파. 아파. 2세트 끝. 오케이, 오케이. 3세트. 어!
와. 갑자기 큰 수바다가 삘탔어요. 갑자기 빨라졌어. 라스 마지막 이렇게 해서 4주차 루틴 영상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. 처음에 1주차에서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었지만 2주차부터는 이제 밖에 야외 코트나 아니면 실내 뭐 웜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, 이 컨트롤 4주차를 진짜 꾸준히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드리블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슈팅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. 손끝 감각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면 슈팅 능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4주차 루틴 영상까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